제7회 천태산배 세계여자바둑 단체대항전 1장전입니다. 마지막 작전 최종구단 이 중앙에 급소자리를 두면서 상대방을 답답하게 만들었는데요. 네, 아주 좋은 타이밍에 급소가 들어갔어요. 흑의 응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은 일단 활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분상 그렇게 받아두고 싶지는 않은데요. 네. 자, 헤이자자 7단도 버티는 수순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자, 상대의 강한 펀치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비켜서 행마를 했습니다. 아, 묘한 행마가 나왔네요. 이수영, 이수는 이제 여기 젖히는 것을 방비한 거죠. 네. 젖히게 되면 이제 여기를 뚫고서 위로 끊을 수도 있고요. 아래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는 뒷맛을 이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한 모습이고요. 단순히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서 백을 계속 좀 두게끔 하려는 것 같아요. 두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막으면요.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막고 여기까지 막아야 말이 되는데 이건 끊기죠. 아, 네. 그래서 늘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교환을 하나 해두고요. 늘 때 여기 남아있잖아요. 네. 여기 돌 수도 있고 중앙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끊기는 것도 선수 안 되죠. 자동으로 이제 보강을 한 겁니다. 꽉 막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하나만 급소를 두어놓고 날일자로 지켜두었습니다. 이 교환만으로도 흑의 약점을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네, 일단 이곳에서 행마 자체는 최정 구단이 네. 괜찮아 보입니다. 네, 감각이 역시 좋습니다. 여기가요, 단순히 이렇게 두게 되면 이 교환 자체가 또 백이 득 봤어요.